오늘도 도라지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좀 한템포 그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수호, 이렇게 시방이 보입니다. 위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죠? 시방, 까만 게 작년 하수호 시방입니다. 대가 엄청 크네요. 이건 하수호는 오늘은 그 하수호가 목적이 아닌데, 이건 절벽에 상당히 큰그 하수호네. 아마 순이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삭대가 작년에 두 개.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아직 그 수는 못 올리고, 이것도 하수호인데. 예. 안부에서 이렇게 절벽 그 돌바람 부는데, 이렇게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위에가 토태가 되고, 나이가 무지하게 녹았습니다. 아, 큽니다. 아, 상당히 큰 대물인데, 아마 이 머리 쪽이 여기 순, 아직 순을 못 올렸어요. 이게 도태 그 대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 이렇게 보나. 아우, 제법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어휴. 이렇게. 아, 아주 대물의 모습인데, 조금 머리 부분이 좀 도태되고는 과정이라 지금 순을 못 올리고,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그 순을 올릴 거예요. 늦게 올리겠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수호가 멋들어지게 자생하고 있네요. 이런 절벽에 나이 많이 먹은 하수호입니다. 절벽에 흙이 모아진 데고 꼴바람이 분데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캐기도 쉬워요.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그 단단한 모습에서 이렇게 박혔죠. 예, 이런 모습입니다. 아, 나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머리 부분이 이제 여기 보이죠? 순이 이렇게 하얗게 이제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머리 부분이 시간을 그 지나면서 도태가 되어 가지고 몸뚱아리에서 순을 올리니까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빛깔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나이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바위 꼬랑에 들어있는, 아, 저기도 하수호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도 하나 보이니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건 이렇게 순을 올려있죠. 이게 정상적으로 크니까 이게 이제 묵은 싹대고, 정상적으로 내두 부분이 상생이 된 것들은 이렇게 순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아까 저 밑에도 하나가 보이는데, 오늘은 도라지가 우선이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수호. 이게 이장쿨. 이게 묵은 싹대입니다. 이것도 한번 밑에를 살짝 한번 봐보고, 크기가 크면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 바위에 있는 하수호라 바위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 한쪽 이 부분은 오래전에 도토리가 당하고 이렇게 지금 한쪽만 이렇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장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오늘도 이런 건 지금 이렇게 우연하게 가다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캐고 있는 겁니다. 제법 나이가 많이 먹어서 다시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절벽에 나이가 많이 묵은 하소입니다. 전경은 대략 이런 전경입니다. 아주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아서 힘든 다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골바람이 부른데 지방이 여기에 안착을 하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장비를 가져와서 캐야 돼요. 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바위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의외로 모시기가 쉽습니다. 밑에가 안반지대라 흙이 모아져서 그 위에 떠 있는 역할이에요. 이제 식물이 이렇게 생명력이 무지하게 질기고 강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들도 많이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이런 모습의 하소입니다. 이쪽이 옛날에 그 큰 하소가 있었는데 이게 다 썩고 다시 이쪽 몸뚱아리에서 다시 이렇게 순을 올리는 거예요. 올해는 순이 지금 두 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상당히 많이 먹은 하소고, 이 안반지대라든가 바위 다덜지대 이런 지역에서 하소를 모시면 그 육질이 아주 단단한 그런 하소들이 나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고 또 그 자생 조건이 아주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에 있는 하소라든가 도라지라든가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건 그 장수하는 도라지 하소입니다. 아까 처음에 모시는 거 이렇게 같이 한번 놓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이런 건 그 일부 머리 부분이 내두가 도태되고 다시 이렇게 새눈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아주 멋진 하소. 또 도라지라든가 좋은 영상이 보이면 이따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골세보 있는 자리에서 하소를 몇 개 더 봤는데 안 보이길래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옮겨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딱대는 한 개인데 제가 실한 모습이 조금 크게는 보여요. 한번 영상을 캐면서 찍어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캐보니까 그 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도라지는 그냥 캤으니까 그냥 약용으로 써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바위 옆에 나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큰 도라지입니다. 오늘도 도라지를 보긴 봤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전에 골세보 있는 지역에서 도라지를 못 보고 또 옮겨서 도라지를 보고 있는데 여긴 도라지 자원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게 싹대 4개짜리 도라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것도 내가 굳이 억지로 모시려고 하면은 모실 수는 있는데 모시면은 많이 뜯기죠. 그래서 이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또 이런 바위 정도 되면은 한 5년 이상 지나면은 그냥 슬슬 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놔두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또 주위에 또 시도 좀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으니까요.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지만 원하는 도라지가 그 매일같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같이 보여주면 뭐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이렇게 선행이 즐겁습니다. 야, 참 학대 4개짜리 도라지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참 멋있네요. 이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그 마감을 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